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경상북도 산골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천천히 한번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즈탄 산길에 가을이 잔뜩 물어익었습니다. 자, 천천히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산마을이 있다니. 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제지 수확이 거의 끝난 들녘에 횡하니 이 찬바람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지나는구나. 자, 인적 드문 산마을에 한 줄기 찬바람이 지나고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좋은 데가 많습니다. 많아요. 요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렇게 설럭설럭 걸어댕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님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나와라. 도깨비가 사랑하는 여인은 과연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기는 있겠습니까? 야, 도깨비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다면은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정히 손잡고 그늘든 옷솔길이 이러면서 한번 가만히 있어봐. 뭐 이렇게 많이 찍었어? 아, 아니구나. 아이고 참. 많이 찍은 게 아니네. 자, 빼가지고. 자, 이거 잘 빼야 된단 말이지. 자, 이제 한번 주행 영상 플러스.
상황이 아주 천호가 있나 봐.
발견하고 이렇게 난리 부르세요. 꿀꿀한 거 아니야 이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서 나는 언제나 웃고 다닌다. 나의 피리 소리 들으려 무나 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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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을 데려다 주.
속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았으니 여보 찾아왔네 도매 낯선 그 아이고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나 보라지 꽃 피던 그날 맹세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은하카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다 오늘도 걷기도 많이 걸었네. 많이 걸었어. 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도깨비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 뒤에 두고 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궁시렁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야, 이 참 하여튼 도깨비가 이 취미도 아주 좋은 걸 가지고 있다니까. 야, 온갖 좋은 구경은 다 하지, 맑은 공기 마시지. 자, 고저녁 산길을 아주. 까꿀로 이렇게 가면서 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좋은 곳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요. 야, 참. 자, 붉은 빛이 도는 소나무들이 잔뜩 우거져 있는 경상북도 모처. 아, 마을 주민들이 또 너무 이렇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골치 아프다 이래가지고 모처로 하겠습니다. 모처. 자, 굳이 알고 싶으면은 댓글로 아,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은 여기가 어딥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자기 단풍이 저기 아주 좋네. 좋아. 와. 오.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를 걸어서 그런지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산천여는 산이 좋아 산에서 산다네 도깨비도 산이 좋아 산길로 생기네 저 멀리 땅위에 발전소 도장들고 하나 둘씩 불을 끄고 깊어가는 마포 종점 강 건너 비행장에 별 불빛만 아련한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기다린들 무엇하나 무척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